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드스낙 TV. 감나무 싫어, 근데 싫은데요? 예,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달렸습니까? 예, 농약 할 때마다 이거를 같이 소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져요.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두 싹 뿌리고서 그때부터 상당히 좋아져요. 뭐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잎을 보셔요, 잎을. 아, 그러니까 잎. 예. 열매도 그렇고 잎도 상당히 두껍고. 어, 잎도 손바닥만해요. 예. 그럼 굉장히 이게 실하잖아요. 이게 감나무는 원래 자기가 또 속더라고요, 스스로. 스스로 속는데? 예. 다 거기, 그게 다 달린 것 같은데? 예, 예. 가지마다. 어머! 그렇죠? 이게 부러질 정도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 이게 터졌구나, 지금. 예. 올라와야 되는데, 무거워서. 예. 이파리도 지금 이 모두싹 칼슘하고 네. 같이 계속 쳐졌거든요. 아, 모두싹 루트칼 쳤어요? 어, 캔마그를 썼거든요. 예. 모두싹은 얼마나 쳤어요, 여기가? 한 10일이나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쳐졌거든요. 아, 뭐, 몇 병씩 쳤어요? 어, 저기, 25마리에 한 병씩. 25마리에 한 병? 예. 빨간 거 아니면 녹색이요? 녹색도 쓰다가, 빨간 것도 쓰다가. 아, 녹색을 먼저 쳤나요? 네. 예. 어, 그래서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예, 빨간색 쓰시죠? 네, 빨간 거 쓰시면 쓰고요. 아. 그럼 뭐 저기 대추도 저 정도로 잘 됐잖아요. 대추요? 네, 대추가 어디요? 저기 입구에 있잖아요. 거의 부러질 정도예요. 부러질 정도요? 네. 어. 아, 진짜 툭 쳐졌어요? 예, 예. 상당하죠?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는 안 뿌렸을 때는 별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많이 달렸죠? 가지가 쳐졌어. 예. 네. 모두싹을 그렇게 뿌렸어요.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아, 저기 지금 감나무처럼. 예, 똑같이 여, 뿌린 거예요. 예, 많이 달렸죠. 많이 열리고 저랬더라. 예. 아. 근데 이제 악조건이거든요. 왜요? 저 이제 그 저기에 빛이 밤 새도록 비치는데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일이에요, 빛이? 저 빛이 이게 밤 새도록 비치면 이게 아, 잠을 못 자거든요. 등이. 예. 아, 바로 등이 계속, 밤에 네. 비치, 낮에 비치니까? 예. 그러면 안 달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달려요. 아니, 엊그제 태풍 밍밍이 왔는데 예. 피해는 없으셨어요? 아, 피해는 조금 떨어졌죠. 아, 얼마나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고 아주 일부예요. 아, 일부 떨어졌어요? 네. 다른 데 비해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거 저기를 애들 세게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세게 달려있죠. 아. 이게 따보면 딱딱 소리가 나요. 아. 이 정도만 해도 맛이 들었거든요. 아니,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 예. 어, 들어갔을 때 몰랐는데. 이게 아직 더 클 거거든요. 아직 중순경에 따야 되는데. 아, 지금 미리 따신 거네요. 예. 한 나무에 몇 개나 달린 거예요? 지금? 많이 달렸죠. 한 나무에 치자무는. 350개, 400개 정도 달렸어요. 한 나무요? 네. 이게 오래된 나무가 아니거든요. 아, 얼마 됐어요, 이 나무가? 아, 이게 4년? 네. 4년 정도 됐는데. 골고루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골고루 다 커요. 아, 작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복숭아 농사하셨어요? 관행적으로 이제 그 농약사에서 추천해 주는 거, 뭐 살균제면 살균제, 살충제면 살충제 그런 거를 썼거든요. 아,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모두싹을 알고부터 그거를 주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기는 언제부터 모두싹을 쓰셨어요? 한 4월부터. 4월부터? 예. 빨간색, 녹색? 녹색을 쓰다가 빨간색으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했죠. 그럼 녹색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셨어요? 녹색은 한 2개월 정도?
6월까지? 네, 그 정도. 어떤 정도의 농도로 사용하셨나요? 며칠 간격으로? 아, SS기 500ml, 500리터 저기에 한 병씩. 1리터? 그렇죠. 어, 한 병씩. 예. 그리고 6월 이후에는 빨간색 모두싹을? 예, 빨간색 모두싹을 계속 썼어요. 똑같이? 예. 아, 500리터에 한 병씩? 예, 한 병씩. 1리터? 예, 예. 아, 그렇게 했더니 뭐가 달라지던가요? 아, 일단 눈에 딱 봐도 잎이 좋아지고. 잎이 좋아지고? 예. 과일도 많이 커지고. 아, 과일도 많이 커지고? 예, 단단해지고. 병충해 오는 게 좀 덜한 것 같아, 육안으로 봐도. 그전에는 어떤 병충해가 많이 왔어요? 일단 제일 저기 한 탄저? 네. 그런, 이거 뭐 심신나방이라든지, 뭐 순나방 이런 게 많아, 뭐 줄을 이루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덜해요. 어. 네. 이게 이제 결과지성적인데, 네. 도장지라고 봐야 되죠, 이게. 어. 도장지가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도장지도 상당히 좋아요. 요 끝맺음도 일찍 맺이고, 원래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신 거예요? 네. 아니, 안 잘라도 돼요. 왜요? 끝을 맺었기 때문에. 딱 좋잖아요, 이제 크기가. 너무 위에 순이 연하면서 계속 나면, 자라면,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끝을 맺혔기 때문에 안 잘라줘도 돼요. 그러니까 딱 알맞게 큰 거네, 자기가. 네. 네. 아. 몇 년 되셨는데요? 아, 이 복숭아랑 같이 저기 된 거지요, 뭐. 4년? 그 정도. 5년? 네. 아, 4, 5년 되셨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왜 농사가 된 거 보고. 안 보여줬죠. 왜 안 보셨어요? 네. 우리도 처음에 누가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네, 초보 농사꾼 보러 오나요? 상당히 좋아요. 네. 이렇게 속 안이 오 빨개네. 네, 예쁘죠. 따고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눌러져요. 처음에 단단했다가. 처음에 단단했다가. 네, 맛이 덜 든 상태라고 보면 되죠. 어. 맛있죠. 어떤 맛입니까? 아. 망고보다 더 맛있는데요? 망고보다 맛있어. 예. 네. 상당히 달아요. 아, 달고. 네. 신맛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신맛이 없어요. 네. 오. 단맛만 나고. 지금도 이거도 앞으로 일주일 수확철 되면 굉장히 네, 상당히 맛있죠. 와, 이게 그 여기 총 모두싹을 몇 번 뿌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10번 이상 뿌렸을 거예요. 10번 이상. 네. 저희도 초보 농사꾼이고 이제 모두싹을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좋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 농사꾼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은 이제 얘기 듣고서 좋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착실히 이거 뿌리기로 이제 저희들도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내년에도 사용하시겠네요. 아, 계속 쓸 참이거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농약값도 더 들고. 아, 많이 들죠. 그전에는 한 500 정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280?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 작년에는 모두싹을 안 써서 뒤에 탄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닥 많이 저기 못했어요. 수확을. 올해는 좀 기대를 하세요? 많이 기대하죠. 가격은 저희가 이제 소매로 팔 때 4.5kg 한 상자에 한 35,000원씩 팔았어요. 35,000원? 예. 택배비까지 포함하세요? 예, 예. 말숙이네 복숭아니까.